안녕하세요. 도끼쌤입니다. 오늘도 우에보 선생님과 유상통 수강생들 모두 웃으며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유상통 443 시즌 2 마지막 게스트입니다. 아, 여러분 기대하셨죠? 언제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죠? 우에보 부동의 1타 고민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엄청나게 요새 바쁘시죠? 5월 종소세도 네. 있고, 지금 시험도 가까워지고, 어떻게 지내고 계셨습니까? 업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그렇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3월 달에는 법인세 신고해서 저희가 보통 세무사 사무실이 상반기 때 업무가 집중되는 바람에 이제 상당히 좀 바쁜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강의 촬영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거의 저도 이제 하루에 4시간? 네, 그 정도 수면 취하면서 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신지 지금 딱 봤는데 안경이 깨지셨는데 지금 안경 벗지도 못하시고 제가 계신 것 같아요. 이걸 바꿔야 되는데, 네, 바꾸기가 좀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요. 네, 이번 주에는 가서 바꿀 여러분, 아니, 안경만 봐도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공부가 버겁고 지친 우리 유상통 수강생들에게 잠깐의 휴식, 힐링 타임이 될수 있는 질문과 토크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아, 개인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민수님, 이게 신비로운가 봐요, 이게. 강의 중간에 고쌤도 수험 생활을 하신 적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시험이 있는지요? 나도 아는 그,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 네. 네, 세무사 세무사죠. 시험이었고요. 미국 나도 아는데. 그러면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슬럼프 있으셨나요? 어떻게 이겨냈는지. 저는 이제 수험 생활이 어떻게 됐냐면 남들하고 조금 패턴이 달랐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밥을 먹고 그다음에 아침 드라마를 봅니다. 아침 드라마가 한 30분짜리 짧은 게 있어요. 그거 보고 조금 머리 식힌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중간중간에 저는 휴식을 좀 많이 취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험 준비할 때는 별로 슬럼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1차 끝나고 2차 때는 약간 슬럼프가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좀 극복하기가 조금 어렵긴 했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 시외 버스가 있거든요. 시외 버스를 타고 그냥 한 바퀴 돌아요. 거기를 쭉 해서 그러면은 그때마다 좀그 머리가 좀 비워지고 전체적인 압박감이 좀덜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좀 좋아했었습니다. 그럼 보통 공부는 집에서 많이 하셨나요? 집에서 많이 하고 너무 집에 있을 때 약간 분위기가 다운되면은 가끔 이제 시립 도서관을 가거나 아니면 저희 집 근처에 작은 대학교가 있었거든요. 대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어느 순간 출입을 금하더라고요. 다 이거 띡띡으로 바뀌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 못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시립 도서관 가끔 가다가 이제 가서 봤었죠. 또 여기 보니까 좌우명이 궁금하신 분도 있네요. 좌우명은 크게 있지는 않고요. 그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끝이 좋아야 시작이 빛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뤄내는 것도 또 그거에 못지않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표현. 네, 그다음에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뛸지도 모른다라는 거. 예. 뭐 일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공부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프로필 보니 세무사님이시던데 어떤 계기로 세무사를 하시다가 강의까지 하게 되셨는지요? 제가 원래 이제 강의하는 건좀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은 있었는데 이제 기회가 주어지진 않았었죠. 예, 그러다가 그 노량진의 뭐 학원에 세무하고 이제 회계 쪽을 이제 강의할 사람을 뽑아서 지원을 했는데 거기 마침 됐습니다. 됐는데 실제 그 학원에서 세무하고 회계가 뭐 관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야지 모집이 될 그렇죠. 텐데 이제 그러진 않았어요. 그 학원 자체가 거기를 주된 그 대상으로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그 학원에서 개리직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시험을 한번 강의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셔서 그때 처음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강의 시작하고 이제 유상통으로 강의를 하시게 됐죠. 그러면 우편, 예금, 보험 일반까지 세 과목 모두 강의하시는데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했네요. 이거는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예, 왜냐하면 처음에 강의 시작이
우편 금융상식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갔었거든요. 그거를 처음부터 강의를 하고 지금까지 이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막 힘들다라는 생각은 많이 못했고요. 예금편은 제가 이제 원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크게 부담이 안 되고, 이제 보험 쪽은 뭐 보험 쪽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제가 관여한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관련 자격도 좀 따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할 만하고. 근데 우편이 사실은 좀 제일 힘든 부분이 있었죠. 우편이 그냥 암기더라고요. 암기도 암기인데 네. 이게 문장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친절하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친절하지 않아가지고 예,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해석하거나 그 다음에 교재 그 안에 내용상 이 상호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 이게 좀 명확하진 않아서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네. 수강생들이 해주는 말 중에서 어떤 말이 가장 듣기 좋으신가요? 저는 이제 나중에 합격하신 후에 네. 구민석 선생님 덕분에 합격하게 됐다 이런 말 듣는 게 사실 제일 그 강사로서는 그게 굉장히 큰 그쵸.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럼 어디 밖에 나가다가 합격자가 알아보고 뭐 그런 경우도 있으셨나요? 예전에 저희 사무실 옆에 우체국이 있는데 네. 우체국에 우편물을 접수하러 가거든요. 네. 거기 계신 담당자분께서 네. 저를 알아보시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수험 준비하면서 강의 수강 했었다라고. 아 네. 그때 좀 뿌듯했었겠네요. 네, 좀 감사하죠. 사실 네.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괜찮은데 네. 굳이 이제 말을 하시면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네. 선생님 강의와 교재가 꼼꼼하고 세심하기로 꼼꼼하면 고민 선생님이죠. 원래 성격도 꼼꼼하고 세심한 완벽주의자신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좀 집에서는 네네. 허점이 많아가지고 아내로부터 좀 여러 얘기를 듣고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강의는 아무래도 거기에 그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네네. 저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서 좀 더 이제 강의 자체를 좀 세심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내용을 봤을 때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네. 제가 첫 번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도 그러한 의문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하고자 이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네. 질문을 답변하다 보면 제가 미처 그것까지 생각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하다 보면서 이제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지금 강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 과목 중에서 수업 준비할 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은 어떤 과목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편이 좀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우편. 지금도? 아니면 네, 지금도? 지금도. 물론 이제 우편도 기존 거는 이제 많이 극복이 네. 됐지만 여전히 좀 진행 중인 것들도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분량이 늘어나면서 네, 네. 우편은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어디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예금하고 보험은 제가 잘 모르면 다른 데서 찾아보고 이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편은 어디 뭐 확인할 곳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어려움이 좀 많은 편이고요. 네. 그러면 요즘 스트레스가 저희 수험생과 같이 많으실 텐데 아 스트레스 어떻게 푸시는지. 저는 특별히 뭘 하고 그러진 않고요. 그냥 좀 멍 때립니다. 멍 때리는 걸 좋아하고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바닷가 같은 데 가서 파도 치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그냥 그 의자 갖다 놓고 그냥 멍 때립니다. 거기서 그 파도 치는 거 멍 한 한 시간 정도 보면은 네네. 그냥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 네. 취미 뭐 없으세요? 골프라든지 지금 저는 골프 칠지도 모르고 네네. 네 그냥 뭐 특별하게 뭐 취미 생활 별로 없고 그냥 아... 네 그럼 남자 3대 취미인 골프 등산 네. 낚시 네. 다 네 골프는 뭐 예전에 대학 때 체육 시간에 배운 거 외에는 네네. 접해본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뭐 상황도 뭐 그렇게 좋진 않고 뭐 그 여유 있어 네. 머리 칠만한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등산은 무릎이 좀 안 좋아서 힘들고 네. 낚시는 그다지 제가 관심을 갖진 않았어. 네. 아 여러분 네. 취미가 전혀 없으십니다. 아, 네. 그러면 강의하시다가 힘들 때 당 떨어질 때 어떻게 하세요? 당 떨어지면 아내가 들으면 안 되는데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콜라를 좀 좋아하거든요. 네네. 네. 한동안 전성기 때는 제 피에 한 3분의 1 이상은 펩시콜라로 채워졌다고 아, 생각했어요. 아, 펩시로 드세요? 저는 주로 펩시를 먹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집에서 콜라 먹을 때
집에서는 못 먹습니다. 그러세요? 네, 집에서는 못 먹고 나와서 맛있습니다. 나와서. 네. 그럼 술은 좀 드세요? 술은 원래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그냥 맥주 정도만 마시지. 담배도 안 피시는 거죠? 담배는 제가 네. 끊은 지 한 13년? 네네. 4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이 원하는 남편상 여기 있습니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담배는 제가. 취미 없고. 담배는 원래 제가 하루 한 갑 정도 폈었어요. 아, 네. 수험 생활 하실 때? 아니, 그냥 일하면서. 네, 하루에 한 갑 정도 폈는데. 아프면 됩니다. 심하게 아프고 난 다음부터 네. 담배를 멀리하게 됐어요. 아. 고민수 선생님, 동안이라고 하던데 동안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아. 제가 동안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네. 대학교 졸업할 때는 네네. 저보고 부장이라고 했었어요. 부장. 그때는 젊다기보다는 왜 이렇게 네네. 좀 걷는 건가? 그렇게 얘기들을 했었는데 네네. 시간이 지나면서 네. 저는 이제 그 모습이 부장의 그 모습이 그대로 가니까 이제 나이가 안 들었다라고 좀 하는데 네네. 그 뭐 특별한 뭐 그건 없는 것 같고요. 네. 비교는 없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2024년 또는 현재 선생님의 버킷리스트, 아 요새 버킷리스트 유행이죠. 몇 가지만 이게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요? 네. 꼭 이건 이루어야겠다.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네네. 좀 특정한 자격 시험을 좀 준비를 해보고 싶은데, 네. 근데 마음같이 이렇게 잘 진행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좀 해보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영어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네. 제가 영어 손논지가 거의 한 20년이 되다 보니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영어부터 조금씩 공부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 공부하고 여러분 관련된 거네요. 가볍게 이제 밸런스 게임 하고 질문 타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무일푼 차은우, 건물주 고민석. 이건 뭐 답 정해진 것 같은데. 저는 건물주입니다. 아 건물주로 하시겠어요? 네 건물주. 어? 차은우가 되면 어차피 건물주가 될 텐데. 그런데 그냥 아, 건물주. 그냥 건물주로. 네. 아 저도 이제 생무 일을 하다 보니까. 네네. 건물주가 부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고민 선생님 건물주는 아직 아니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경험 불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유상통 강사 고민석, 세무사 고민석. 저는 유상통 강사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세무 일을 해보면 네네. 제 성향하고 과연 이게 맞을까 네. 이런 의문이 가끔씩 들어요. 나랑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네. 물론 이제 저를 믿고 신뢰해서 이제 20년 이상 계속 거래 유지를 하시는 사업자들이 이렇게 쭉 계셔서 책임감 가지고 하고 있긴 하는데 네네.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저도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나의 길이 맞는가 이런 건데 강사는 하면서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항상 하고 나면 힘들긴 하지만 뭔가 좀 에너지를 그쵸, 얻고 에너지 예, 좀 더 다음 단계로 스텝을 밟아갈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된다고 해요. 네네. 선생님이 게리지 공무원이 된다면 우편 업무, 금융 업무 어떤 걸 해보시고 싶으세요? 아마 일이 맞는 거는 금융이 더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만약 일을 구체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네네. 우편을 할 것 같아요. 아, 네, 왜냐하면 좀 머리를 막 쓰는 일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좀 뭐라 그럴까요? 네, 반복적인 네네. 일들, 그러니까 머리를 막 쥐어짜면서 뭔가를 네네. 해야 되는 것 그런 네네. 것들을 좀 하고 싶진 않아서 네. 네, 이렇게 아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 이렇게 많이 한 거는 네. 처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하나 빠진 게 MBTI가 빠졌는데 MBTI는 아직 교수님이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니까 여러분 라이브 특강 때 한번 물어보세요. 아 MBTI 알려달라고. 근데 너무 죄송한 게 한 십몇 년 전에 예, 그때 한번 해봤는데 각 유형별로 그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요 유형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쭉 해서 했는데 그 제 유형을 얘기할 때 저만 손 들었어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진행하셨던 분도 그렇게 나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특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다음 애장품 소개. 선생님 마음을 움직인 애장품을 받을 행운의 당첨자. 한번 소개해 주세요. 처음에 애장품이라고 했는데 네네.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애장품이 별로 없어요. 네. 있는 거는 예전부터 이렇게 모아놓은 책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책 말고는 근데 그 책이
뭐 다른 분들한테 유용할 거냐? 전혀 그렇지 않은 그냥 저만의 책이라서 그러면 뭐가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시계는 아무래도 선택을 많이 하시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삼성에서 나온 갤럭시 갖다가 마치 그거를 이제 드리는 게좀더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해서 그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받으실 주인공. 네, 그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요. 거기에 그 빵빵이라고 해서 해주신 분이 계세요. 정말 아, 이거 어디서 제가 개찰을 했대? 어디에서 이걸 또 찾으셨는지 그거를 제 옛날 사진을 정말 아마 이거 찍은 지한 10년도 더된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상통에서 찍은 거 아닙니다. 아니시죠? 유상통에서 한거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찍은 것인데 이거를 또 아, 이제 검색의 대가들. 검색하셔가지고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거기 관련해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시면서, 뭐 이런 사진도 좀 올려주시고요. 그런 것들 쭉 해주셔서, 예,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여기 올려주신 이제 빵빵이님.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워치는 빵빵이님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애장품 소개까지 당첨자 발표까지 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유상통 사상 어떠셨는지요? 아, 네, 저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도끼 선생님 또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또 옆에서 아주 편안하게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오래간만에 개인적인 일들을 갖다 많이 소개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했던 개인적인 거 오늘 많이 이제 공개해 주신 것 같은데, 수강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마무리 좀잘 하시고요. 그 중간에 시간적인 압박, 공부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제대로 공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나름 잘 극복하셔서, 시험 일까지 꾸준하게 이제 학습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잘 시험 보셔서 원하는 그런 목표 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상통 사삼 시즌2 어떠셨나요? 좋았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 댓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키쌤 김종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V도 드라마 좀 보시나요? 바쁜 와중에. 아, 요즘은 거의 TV를 못 봅니다. 아, 너무 바빠가지고. 요즘은 거의 제가 저희 집에 TV 자체가 저 구석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TV를 보는 사람이 거의 다 없기 때문에. 넷플릭스도 가입 안 하셨겠네요? 네, 안 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여왕 안 보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만 안 보신 거 아니에요? 아, 오. 그거는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짤이 아, 돌아가요. 짤로? 짤로 잠깐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결은 안 돼요. 아, 여기서.